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그냥 잘 생활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뭐 주사를 놓지도 않고 약을 드리지도 않고 병원에서 하는 일은 여기서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고 수양원이라 그랬죠. 요양원에는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또 의료행위를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또 의사의 도움을 현지에서 받을 수 있고 그런 좋은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히 쉬는 곳입니다. 병원에서 도움을 받고 집에 와서 내가 어떻게 몸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걸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몸 관리를 잘 해주면 탈 없이 그냥 평생 살게 돼 있습니다. 병원에 안 가도 되게 돼 있죠. 네, 병원은 몸을 잘못 관리해서 문제가 생기든지 또 사고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도움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을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면 평생 그냥 약이라는 거 없어도 살수 있고 병원 신세를 안 져도 살수 있는 우리 몸은 몸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꼭뭐 약을 써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생활 지금 우리가 배우고 또 실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병원에서 주는 약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대부분 안 드시잖아, 그죠? 드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그 약이 들어가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몸 자체에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약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몸 자체가 스스로 일어나서 자연 치유를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고 그 다음에 약을 끊어야지.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약을 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약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최후 수단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최선의 방법은 몸 자체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이 자연 치유를 하도록 몸을 도와주는 것.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매일 살면서 하고 살아야 되는 걸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쉬운 거거든요. 매일 하고 사는 거, 그게 잘못돼서 몸에 병이 생기고 우리 인생에 불행이 오고 또 우리의 신앙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매일 사는 것 가운데서 뭘 하고 사는가? 그걸 바로 하는 것. 그럼 여러분이 매일 하고 살아야 되는 것, 생활.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성 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병이 왔다면 이것은 병원에서 일시적인 약물이나 수술이나 어떤 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 우리의 생활이 잘못돼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은 병원에 가서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결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왜? 잘못된 생활로 얻어진 병이라고 이미 진단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금 우리 수술이나 약물로서는 현재 암을 치료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거 다 해보신 분들이 이거 안 되는 한계를 느끼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아니, 우리의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이렇구나. 그러면 생활 습관을 바로 잡자. 그런데 바르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게 그게 문제죠. 바르다는 거. 뭘 하는 게 바른 건가? 그래서 이제 바른 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원칙들,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고 살아야 되는 것들,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곳이 성경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살도록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나요?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창세기 1장으로 가서 배우는 게 가장 우리가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살아라고 하셨나,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나,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그냥 약을 끊으세요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오시면 우리 몸이 일어나서 일을 할수 있는 조건을 계속 갖춰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안 해도 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을 끊어도 된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배우고 잘 받아들이고 실천을 한다 할지라도 몸 자체가 일어나서 받아주지 못해서 회복이 안 되는 분들 있지요. 예를 들면 아무리 건강식을 해도 몸에서 소화기계가 소화를 못 시켜낸다, 이런 경우. 좋은 공기 있는 속에 왔지만 폐가 나빠서 산소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아주 낮은 호흡을 하면서 산소가 결핍되면서 면역이 떨어지고 회복이 안 되는 이런 경우들. 운동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우리가 운동까지도 할수 없는 상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활을 바로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 생활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일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몸을 좀 일으켜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회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일시적인 도움을 좀 받고 또 약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는 이 생활 원칙들은 그냥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살아야 할 올바른 생활 원칙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병이 나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병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에 오시는 분들 너무 중증 병을 가지고 오시면요, 좀참 안타까워요. 이 회복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에 오시면 잘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건강할 때, 뭐 나는 크게 문제였다, 약간의 이런 문제,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이 오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뭐 특히 이제 혈관성 질환, 뇌경색이나 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나 또 심장협심증이나 이 혈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막혀서 순환이 안 돼서 오는 병들은 상당히 잘 뚫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건 약을 가지고는 일시적으로밖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약을 다 끊어도 해결되는 게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달 이상 계셔보면 거기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제 얘기 아마 수긍이 갈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 예, 그러네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렇게 도움이 된다. 실제로 되네. 여러분이 아마 제 얘기에 가장 수긍을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 바깥에서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설마 그러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해보면 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 저기 군산에서 오셨나요? 우리 군산에서 오신 어머니하고 상담을 잠깐 했는데, 이분은 췌장암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췌장암은 뭐 줄었는지 나았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잘 몰라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봐야 되죠. 그런데 본인이 느끼면서 지금 증상들이 없어진 거 얘기하시대요. 뭐몇 가지 있던데 내가 다 기억하나?
일단 비염이 났다 그랬죠. 비염이 났고,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났다. 또 뭐가 지금 낫고 있다. 예, 또 아래 질에서도 노폐물이 많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건 굉장히 몸 안에서 대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은 병명을 모르고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치료를 하도록, 몸이 몸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주면 몸에 있는 문제는 몸이 가장 잘 알아서 처리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예. 네. 몸에 있는 문제는 몸이 잘 알아서 처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몸에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법칙에 따라 살아줄 때, 우리 인체에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이 같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생활 습관을 이제 길들여 나가는 생활법이거든요. 자, 그렇게 될 때는 놀라운 회복을 이제 몸 안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은 내가 만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바꾸면 내 몸에 병은 없어지는 것. 간단한 거예요. 이것은요, 부스럼이 낫는 거나, 암이 낫는 거나, 고혈압이 낫는 거나, 당뇨병이 낫는 거나, 꼭 같습니다. 왜냐, 몸 안에서 자연 치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어떤 한 부분을 다루는 치료요법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셔보면, 보통 여러분의 몸에 있는 병들이 여러 가지 가져오신 분들은 10가지 이상 좋아진 것을 전부 드러냅니다. 여기가 좋아졌어요. 무좀도 없어졌어요. 뭐 가려움증도 없어졌어요. 토하지 않아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뭐 소변이 잘 나가고 또 이제 누구 뭐 변비도 없어졌다. 또 뭐도 없어졌다. 우리 광주에서 오신 선생님은 그 얘기 또 하시대요. 어쨌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단순한 생활을 지금 배우고 바꾸고 있잖아. 그죠? 첫째는 뭘 바꿉니까? 여러분 생활하는 가운데 꼭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바꾸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해야만 사는 거 있잖아. 안 하면 죽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그걸 하고 사는 게, 그게 건강한 삶 아닙니까? 그죠? 건강을 주는 삶이거든요. 꼭 해야 되는 그걸 안 하고 잘못할 때 병드는 삶이거든요, 그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 공기 마셔야 합니까? 공기 마셔야 합니까? 근데 공기 비쌉니까? 공기 마시기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공기 마시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니지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뭘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공기, 좋은 공기가 있는 곳에 가서 숨을 쉬어야 되잖아. 그렇죠? 좋은 공기가 있는 곳이 어디지요? 배들수야. 그럼 다 배들수야 몸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공기 좋은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땅은요, 정말 피할 길이 없어요.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완전히 공해로 덮여 있는. 예. 지금은요, 그나마 이 한국의 공기, 이 공기 좀 정화시켜서 좋은 산소를 마시려면 숲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계속해서 공기를 걸러내주니까요.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이 나무 잎들이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이 모든 매연 이런 가스를 받아가고 그다음에 산소를 자꾸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 숲이 있는,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 전원 생활을 하는 것,
이건 우리의 건강 생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생활 환경, 먹는 것, 사는 것, 이게 잘못됐으니까 일단 우리는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 마셔야 됩니까? 자, 여러분,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어디에서 공기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회복되기도 하고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기도 합니다. 바로. 똑가스실에 가서 숨쉬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뭐가 따라 들어오느냐,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 마셔야 됩니까? 자, 물 마셔야 되나요? 네. 왜요? 예.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과 함께 삽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들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그분은 생명체를 만들어 가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가 그 받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또한 가지가 뭐냐 하면 물을 먹어야 됩니다. 왜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물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말라 죽을 때 물을 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병들어 갈때 물을 줘야 됩니다. 맞나요? 자, 식물은 말라가면, 아이고, 물이 없어 말라가네.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가죠. 죽어갑니다. 거기에는 어떤 면역력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살아나는 생기도 없습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거기는 자라나는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생육 번성이 안 됩니다. 뭐가 없으면요? 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식물이 말라가면 물을 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당연히 알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어가는데 물 줍니까, 안 줍니까? 물잘안 줘요. 물잘안 먹어요. 물은 여러분 밥 먹듯이 챙겨 먹어야 됩니다. 목말라서 물 먹는 건 이미 우리 세포는 많이 손상됩니다. 면역력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목마를 때물 먹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미 물이 너무 모자라서 우리 몸 상태가 아주 물이 모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응급 상황이 생긴 것이고요. 우리 몸에는 물을 달라고 하는 신호가 오지 않아도 물을 줘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물을 줘야 돼.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이 물 먹는 시간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셔줘라. 왜? 밤사이에 우리 몸 안에서는 대공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이 밤에 휴식을 취할 때에 우리 몸에는 지금 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치유하고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일어난 방에 공기가 탁하잖아요. 우리 피부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노폐물을 많이 밀어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에 백태 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몸 안에서 많은 걸 밀어내서 그렇습니다. 세포들이 이걸 다 밀어냅니다. 눈곱 끼지요. 몸이 저녁에 샤워하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샤워하고 싶고 세수해야 되잖아요. 끈적끈적 하잖아요. 이거 다 몸에서 밀어낸 노폐물들 아닙니까? 그죠? 이걸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세수하든지 물 마시는 것. 이거 씻어내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식전에 주스나 뭐나 좋은 거 달여서 마시지 마시고 절대로 차 종류는 몸에 있는 물을 뽑아냅니다. 차를 자꾸 마시는 건 절대로 물을 보충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그 착각하지 마시고 물을 먹을 때는 그냥 물만 먹어야 됩니다. 물 끓일 때 보리도 넣어서 보리차도 마시면 안 돼요. 옥수수 같은 거 넣어서 삶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뇨가 가장 잘 되죠. 그렇게 하면 어쨌든 차를 하루에 10잔을 마셔도 물 보충은 안 됩니다. 오히려 몸에 있는 물을 자꾸 뽑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은 깨끗한 생수를 그냥 마셔야 됩니다. 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약간 끓여서 드시더라도, 정수를 해서 드시더라도 물을 그냥 드셔야 돼요. 물은 그냥 물로 드셔야 되고요.
여기 물은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깨끗한 물이니까 바로 잡수시고.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만 하루 이틀 먹어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강, 아니,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그 책에 보면, 예, 금식하는 장에 보면, 그 엘렌지 화이트 여사가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몸에 병이 생겼을 때 너무 많이 먹고 자주 먹고, 이 먹는 데 탐닉해서 몸이 썩은 나머지를 몸이 다 걸러내고 배출시켜야 되는데, 이걸 다 청소하지 못해서 몸에 비축되어 있는 것들이 다 병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이 노폐물 처리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분이 쓰신 이 병을 다루는 그 원리적인 부분을 보면, 누구든지 몸이 병들었을 때 하루 이틀 물만 먹고 그냥 햇볕에서 운동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몸을 쉬게 하라. 물만 먹어줘라. 여러분, 잔디가 말라서 죽어가면 일단은 물을 푹 적셔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있을 때에 거름을 넣어도 거름을 흡수할 수 있죠. 영양소를 흡수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약을 먹는다든지 영양가를 뭐, 영양 몸에 좋은 걸 자꾸 먹는 그거 하지 말고 물을 충분히 먹어줘라는 거죠. 물. 그럼 이 물은 우리 세포를 다시 살려주면서 면역력을 일으키고 원기를 회복하고 몸의 노폐물을 잘 청소를 해서 순환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물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요, 한두 시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이 그냥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물을 먹고 나면 생기가 오르죠. 원기가 오르죠. 진통 역할도 합니다. 물을 많이 먹고 나면요, 피 속에도 물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혈액 순환하는데도 물이 충분히 들어가야 혈전을 녹이고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잘 걸러내도록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 속에도 혈관 속에도 물이 탱글탱글 차야 혈액 순환이 잘될거 아닙니까? 영양소나 우리의 면역력이 전부 혈관을 통해서 피와 따라서 세포로 전달이 되고 또 노폐물을 걷어내고 이거 전부 혈관을 따라서 혈액순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시켜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을 휴식시켜줄 때몸 안에 노폐물을 밀어내면서 혈관 청소가 되고 혈관이 뚫리게 되고 여러분이 여기서 그런 식사를 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면서 막힌 혈관들이 다 뚫립니다. 그래서 혈압도 조절되고, 심장 협심증도 치료가 되고, 뇌경색이나 막힌 부분이 뚫리게 되고, 이 뚫리게 되면 마비됐던 부분이 살아나게 되죠. 굉장히 단순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 충분히 마시도록.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다음 식사하기 30분 전까지 물 마시는 거 끝내라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음식이 들어올 시간이 되면 소화액이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0분 전에 물을 마셔줘야 그 다음 시간에 음식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밥 먹기 전에 물을 마시지 마시고 그러면 소화가 잘안 돼요. 밥맛도 없고요. 그리고 밥은 꼭꼭 씹어서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잡수세요. 소식은 장수의 비결이라 그러죠. 소식을 하면은 장수만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지성 그리고 우리의 도덕성 다 이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요, 식사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딱 드시고 한 수저가 남아도 남겨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음식은 절대로 배부르게 잡수지 마시고 허기 면할 만큼, 배고픈 거 면할 만큼만 식사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한 3시간쯤 되면 위가 편안하게 소화가 되잖아요. 그때에 물을 잡수세요. 그래서 소화가 아직 안 됐으면 물 먹으면 안 되고요. 소화가 다 됐다고 생각이 들면 물을 잡수시고. 그 다음에 물 마시고 한 1시간쯤 있으면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후에 다음 식사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가 안 돼서
아직도 위장에 음식이 있고 배가 안 고픈데 다음 식사를 하면 그건 전부 다 간식이 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음식은 전부 다 부패하게 되고 뒤에 들어간 음식은 먼저 있던 음식 소화하느라고 뒤에 들어온 음식 소화 빨리 못 시켜서 하루 종일 소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소화가 잘안 되는 분, 이 식사만 잘 지켜도 소화됩니다. 지금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전부 과식해가지고 염증 생기고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이거 식사 조절하니까 다 낫잖아, 지금. 위염, 위무력증, 위암도 마찬가지. 절대로 위암 환자들은 배부르게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배가 고파야 다음 식사해야 되고요.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있는 분들, 위장이 문제가 생긴 분들, 설사하는 분들, 소화기계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은 식사로 이거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잘못 먹어서 설사하면 좀 굶고 숟가락을 이렇게 좀 먹어서 소독을 하고 식사를 다시 할수 있겠지만 뭐 그냥 설사를 좀 한다든지 소화가 잘안 된다든지 생목이 오른다든지 위에 통증이 있다든지 암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음식 소식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시간 가면 그 해결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을 사이사이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식물에다 기름 주고 나면 비가 오면 기름 효과를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름 속에 있는 영양소를 물이 들어가서 녹여서 땅으로 내려서 뿌리가 그걸 먹고 자라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 인체에 음식이 들어간 이후에 소화되고 나면 물을 먹어가지고 물로 영양소를 다 녹이고 뽑아서 그걸 혈관으로 집어넣고 혈액순환으로 세포에다 풀어주면 우리 몸이 살아나죠.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기름 준 데다가 위에 또 기름 주고 또 기름 주고 또 기름 주고 이러면요. 곡식이 질식해서 누렇게 떠서 죽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얻은 병은 대부분 많이 먹어서 생긴 그래서 우리 몸에 먹고 흡수하고 이걸 또 활동해서 쓰고 없어질 때또 넣어서 적당하게 영양소 넣고 그다음에 물 넣어서 흡수하고 순환시키고 쓰고 힘 얻고 활동하고 나면 또 먹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을 이렇게 적당하게 잘 잡수시고, 3시간 후부터 물 잡수시고, 저녁은 안 잡수실 수 있는 분은 그냥 안 잡수시는 게더 좋고요. 저녁을 꼭 허전해서 뭐라도 한쪽 먹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식당에 와서 과일을 잡수시도록 하는 건데, 그 외에는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 얘기하대요. 누가 방에다가 과일을 갖다 놓고 나누어 잡수는 분이 계시나 봐. 또 좋은 과일 갖다 놓고 숨겨놓고 혼자만 먹으려고 하는 분.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정신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소화는 머리에서부터 된다는 거 아십니까?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머리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요. 스트레스 딱 받고 신경 쓰면 소화 안 되죠. 참, 소화는 머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뭐냐? 숨겨놓고 나 혼자 먹으면 소화 안 됩니다. 썩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오늘 숙소에 먹는 거 있는 거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벌금 안 정해도 잘 하시겠죠? 저문 닫고 다니는 거 벌금 정해놨더니 너무 잘 하시네. 어제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당문이 꼭꼭 닫혀있고 신발도 다 올라가 있고.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 벌금도 때로는 매겨놔야 되는 것 같아. 자, 숙소에 음식 갖다 놓고 혼자 잡수시는 분은 벌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퇴소시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어느 요양원에 가니까 환자들이 장기 요양을 하면서 온갖 걸 갖다 놓고 먹더라고, 숙소에서. 뭐, 견과류 보충해서 먹어야 되고, 과일도 이거 먹고 안 되고, 보충해서 먹어야 되고, 어떤 때는 밥도 전기밥솥 갖다 놓고 끓여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놀랐어요. 왜 요양원 오나 그랬어요. 집에 있지. 마음대로 먹고 살려면 집에 있지. 여기 왜 오냐고. 이거 지도받고 이 생활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그걸 끌어와서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이 환자들이 막 견과류랑 방 안에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먹고 있는데, 이거 왜 여기서 이걸 관리를 안 해줍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먹고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서 먹으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 환자는 방치하는 건데, 어떻게 그 환자가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제가 가서 한 일주일 세미나하러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아마 거기서 여기 또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과일 갖다 놓고 먹는지 모르겠는데, 베델에서는 그거 태소입니다. 당장 태소입니다. 왜요? 자기도 도움 안 되고 남도 해칩니다. 절대로 안 되니까요.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중요하지요? 그 매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는 거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서, 먹는 거 지금 배우러 왔는데, 그걸 집에서 하던 걸 여기 와서 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요양원 하다 여기나 이 채소만 먹고 풀만 먹으니까 영양이 결핍되니까 저 밖에 나가서 불고기 한번 먹고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 베델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만 집에 가서 마음대로 잡수시면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배고파서 밥부터 먹으러 온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예. 집에서 밥을 못 먹어서 밥부터 먹으려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예. 좀 실컷 먹여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왔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잘못 먹어서. 그래서 바르게 먹고 적당하게 먹는 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실천하는 거, 집에 가서 그대로 하고 살라고 지금 우리가 교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와서 그렇게 하면 오나 마나 이런 여러분 시간 낭비, 재정 낭비, 여러분의 별 도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매일 하고 사는 생활,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밥 먹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밥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는 이제 제가 한두 시간 강의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먹는 거 중요합니까?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됩니까? 예, 청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생 관리, 청결, 우리 주변 환경 청소하기, 정리하기.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요, 집안 청소만 열심히 해도 우울증 낫습니다. 몸 깨끗이 씻고, 좀 화장도 하고, 머리도 좀 만지고, 몸 관리를 하고, 집안 정리만 해도 우울증 환자들 확 살아나요. 정신적으로 힘 빠져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활동 안 합니다. 청소 안 하고, 정리 안 하고, 몸도 안 씻고. 이러면요, 점점 정신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이 대부분 정신적으로 죽어가잖아, 그죠? 병원에서 뭐몇 개월이 타고 딱 선고 내리면 그때부터 죽음 준비하거든. 정신적으로 다 놔버려서, 일도 다 놓고 그냥, 생활도 다 놓고 정리 딱 하고 딱 마음 놔버리니까 몸은, 이 마음이 정하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몸이 죽어가는 거죠. 환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일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분명히 일을 해야 됩니다. 집안 청소하고 또 우리 여인들은 뗄수 있는 대로 밥 짓는 거, 가족을 돌보는 거 해야 됩니다. 그게 마음도 정신도 사랑도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 몸이 따라서 살아나거든. 네. 그래서 우리 주변 환경 깨끗하게 청소하고, 썩는 거, 냄새 나는 거, 이 독소를 마시면 이 우리의 피가 탁해지니까요.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 환경, 쓰레기 같은 거 썩히지 말고 잘 처리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자고 깨고. 그래서 해지면 자고, 밝아지면 일어나고. 이게 가장 법칙입니다. 이게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몸을 관리해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대로 지금 돌아가는 거니까요. 자고 깨고 하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들어보니까 이런 거잘 못했잖아요. 집에서는 여러분 일찍 자요, 안 자요? 일찍 안 자잖아요. 뭐 바쁜 일 때문에 못 자지요. 예, 뭐 하는 일이 많고, 그리고 또 자기 전에 실컷 먹고 자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몸을 일을 할수 없도록 혹사를 시키고, 우리 몸이 일하기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영양소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몸에 들어와서 처리하고 내보내야 될 노폐물 쓰레기들만 자꾸 집어넣어 주니까 이 몸이 과로에 지쳐서 더 이상 일 못해 하면 이제 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바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루 쓰고 밤에는 쉬고 쉬면서 우리 몸은 노폐물 청소하고 또 회복하고 복구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죽어 있는 기능들, 약해 있는 기능들을 밤에 잠자는 동안에 전부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은 잠자는 동안에 다 밀어냅니다. 아까 제가 잘때 노폐물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잠 충분히 자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늦게 자던 습관 때문에 잠을 일찍이 잠이 안 들면 그냥 9시 되면 불딱 끄고 그냥 누워 계세요. 이 얘기하지 말고 책 보지 말고 불 켜지 말고 가만히 누워서 그냥 쉬세요. 잠이 천천히 들더라도 습관을 길들이세요. 그래서 저녁에 해가지고 어두워지면 그냥 이 몸은 바닥에 누워야 됩니다. 쉬어줘야 돼요. 일단 몸이 누워 있는 그 자체도 휴식 아닙니까? 그죠? 눈을 감고 있는 그 자체도 휴식이에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분들은요, 2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1시간 잠을 잔 효과를 봅니다, 몸이. 그러니까 불면증이 와서 잠못 주무시는 분들, 그냥 자꾸 불 켜고 왔다 갔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누워 계세요. 여러분 몸에게 휴식을 주려면요, 앉아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게 훨씬 에너지가 덜 소모되고요. 그래, 앉는 것보다 눕는 게 훨씬 더덜 소모되고,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 감고 있는 게 훨씬 더 편안합니다. 이때 몸이 회복할 수 있어요. 휴식하라. 절제하고 휴식하라. 그리고 이 모든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은 법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몇년 전에 이런 분이 오셨어요. 저기 어떤 분이 허염소 알지요? 검은 염소. 그걸 이제 산에다가 노지에다 키우는 게 아니고 집에다가 축사를 만들어 놓고 수백 마리를 축사 안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거기다 먹이 주고 물 뜯어 주고 그 속에서 염소가 수백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교배가 되고 또그 안에서 새끼 낳고 그럼 이제 또 팔고 새끼는 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병이 왔대요. 허염소에게 털이 이렇게 동글동글. 사람도 왜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탈모증 이런 거 오잖아요. 아마 그런 일종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털이 이렇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염소가. 털이 빠지는데 이게 가려우니까 그냥 다니면서 아무데고 부딪히면 막 이렇게 비비댄대요. 그러니까 염소하고 염소끼리 부딪혀도 막 서로 비비대고 벽에도 비비대고 이러니까 이게 다른 염소한테 이게 자꾸 옮아가지고 그 안에 염소들이 또이 병이 여기저기 하나씩 생기더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병이 생긴 이 염소는 이게 동글동글 빠지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다 빠지고 그냥 이 발 있는데 조금 남고 전체 다 빨가벗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염소를 그냥 생매장할 수가 없고 죽일 수도 없으니까 그 옆에 좀 가까운 동네에 자기 여동생이 있어서 여동생 집에다가 감나무에다가 이걸 갖다 마당에다 갖다 매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병이 막 생기는 것들은 약을 이제 막 항생제랑 해가지고 약을 막 써가지고 이걸 치료를 하려 하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염소를 다 그냥 약간 오는 병 이런 것들은 팔아먹고 나머지는 처리해 버렸어요. 염소막에 염소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동생 집에 갖다 놓은 염소만 살았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그때 아파서 집에 있었는데 염소가 자꾸 배고프다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를 줄을 풀어가지고 뒷동산에다가 소나무에다 갖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또 저녁 되면 또 염소를 풀어다가 또 집에 갖다 놓고 또 내일 낮이 되면 갖다가
또 동산에 갔다가 매놓고 그래서 풀을 뜯어먹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며칠 후에 딱 보니까 염소가 이 얼굴, 머리, 덩어리 이런 데서부터 새까맣게 털이 송송송송송 올라오더래요. 아, 요게 털이 나네.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니까요, 털이 싹 길어가지고 덮여진 데 배가 불룩해지더라는 거죠. 얼마 가니까요, 새끼를 두 마리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수백 마리 염소막에 있는 거다 처리하고 살아있는 거요한 놈이 살았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예, 염소도 자연 치료받았잖아요. 여러분, 저런 야생동물에게는 이런 병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손에 사육을 당하고 있는 짐승들에게 이런 병이 왜 옵니까? 짐승이 받고 살아야 할그 짐승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사람의 손에 사육을 당하면서 짐승이 누릴 수 있는 환경과 먹이를 못 먹은 거예요. 짐승을 빨리 살찌우고 빨리 키워서 어서서 낳아서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온갖 이제 뭐 첨가물을 넣어서 사료를 만들어 주잖아요. 사람이 만든 사료를 먹고 병이 든 건데, 사람이 만든 황생제나 치료제가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조류독감이니 구제역이니 이 수많은 동물들에게 오는 병들이 다 사람의 손에 사육을 당하고 있는 짐승들이 이 병을 앓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연에 갔다가 햇볕 보고 공기 마시고 풀 뜯어 먹고 짐승이 먹어야 할 풀을 먹으니까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모든 짐승에게 뭐 먹으라 그랬죠? 풀을 뜯어 먹으라 그랬죠. 풀을 먹으라 그랬고 창세기 1장 29절에 사람에게는 씨를 땅에 심어서 씨로 인해서 나오는 뿌리나 열매나 잎이나 식물을 심어 먹으라 그랬잖아요. 식물성입니다. 원래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은 식물성이지 동물성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도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데 동물성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짐승도 식물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동물성이 들어가고 여기 온갖 성장, 뭐 호르몬 뭐 들어가고 뭐 항생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없이 짐승들이 떼죽음하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 전부 사람 손에 사육을 당한 짐승들. 자연으로 풀어놓으면 그거 다 치료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사육당하고 있나요? 우리를 누가 어떻게 사육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유합니까? 여러분이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 자유하게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사육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시스템 속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육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에 의하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세상의 시스템이 점점 바뀌어지면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서 살기는 편리해졌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짚어 들어가면 자연으로부터 떠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사람이 만든 그 시스템 속에서 밤낮 죽을 줄 모르고 거기에 개미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일생을 그 속에서 사육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살길 없어요. 엘렌 화이트 그러니까 박사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은 질병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질병의 온상이 뭡니까? 온상에서는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건데 이 세상에서는 병이 잘 자라게 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신음할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 100여 년 전에 이런 말씀 써놨어요. 그분의 저서에 보면.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신음하는 분들. 지금 여러분 가진 병이 약으로 고쳐집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를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사육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로부터
컨트롤 받고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누가 만든 환경에서 사육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나가는지,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지식들이 들어오는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을 얻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사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14장, 18장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상 애굽에서부터 나오라. 우상숭배와 사단이 지배하는 그 가르침과 그 시스템 속에서 나오라. 나오라. 네 마음에 누가 네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나오라. 누가 네 마음을 조절하고 있는지, 누가 너를 운전하고 있는지, 누가 네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 그 세력으로부터 나오라. 우리가 나올 수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불러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보내어 저를 위경에서 건져내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세상 이런 사망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는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나오라고 하는지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요, 건강도 영생도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안식일 아닙니까? 오늘 이날에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께 예배하는 그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 우리가 창조주를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거기에 바로 회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